요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브로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맨 TV입니다.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로블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규 이벤트에 참여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보상들을 얻을 수가 있을지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로블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 중인데요. 일단 왼쪽의 페이지에는 총 3가지 이벤트가 올라와 있었고요. 다른 숨겨진 이벤트도 있다고 하는데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크록스 이벤트부터 한번 들어가서 봐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벤트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한다고 하던데. 자, 일단은 제가 들어왔을 때는 이벤트가 닫혀 있었고요. 가끔 열렸을 때는 이렇게 퀘스트가 뜨는데, 미니게임 퀘스트? 이렇게 미션을 클리어하면은 요 크록스 모자가 얻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한번씩 확인해 보면은 좋을 것 같고, 다음 핫트렌드 타이쿤 기억하시죠? 여기에서도 최근까지 이벤트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카운트 다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적혀있는 60이 지나면은 새로운 보상이 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이벤트 보상은 요 유니버스 모자를 줬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템을 얻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요 지방시 이벤트에서 두 가지 템을 준다고 합니다. 왼쪽에 퀘스트 창이 보이실 텐데, 미니 미션 두 가지 있는 거 보이시죠? 일단은 요 지방시 로고를 10개 모아주는 퀘스트 진행. 자, 그리고 방금 보셨던 스케이트장에서 450점을 모아주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맞춰서 템만 해주면은 되더라고요. 짜잔! 지방시 로고를 모아주는 미션에서는 요 헤드폰이 얻어졌고요. 스케이트를 타는 미션에서는 요 지방시 가방이 얻어지는 모습. 자, 다음으로는 요 NFL 쿼터백 시뮬레이터 게임인데요. 여기에서도 두 가지 한정판 보상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일단 들어와 준 다음에 앞으로 쭉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펫 시뮬레이터를 해보셨을 텐데 방법이 거의 비슷했고요. 이렇게 잡는 게임인데 처음부터 다 모아져 있더라고요. 뭐야? 여러분들은 들어오자마자 앞으로 쭉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보상을 얻을 수가 있을지. 오, 다음은 컵이구나. 프리니까 바로 패스를 해주도록 하고, 저기 다음 단계로 와준 다음에 자물쇠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짜잔.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배지가 하나 얻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할머니도. 자, 두 번째 보상이 바로 보이시는 저 피자 뒤에 있다고 하는데요. 가까이 가준 다음에 밑에 있는 상자를 먹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오, 뭐야, 진짜 있구나. 상자한테 가서 터치나 클릭.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배지가 획득이 되실 거예요. 이번 이벤트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에 요 고무 오리가 있었고요. 장착을 하면은 몸 주변에 떠다니는 모자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제 두 번째 보상으로는 UFO가 달린 요 모자 아이템 획득. 아, 참고로 이번 월드컵이랑 관련된 이벤트 맵도 있던데 한번 가볼까? 여기 맵에서도 네 가지의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면서 퀘스트를 쭉 깨지면 된다고 하니까 한번씩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짜잔! 이번 이벤트를 돌면서 획득한 아이템들은 이렇게 생겼고요. 나름 다 한정판 아이템들이니까 그거 얻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호!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로블에서 공개된 새로운 이벤트에 참여해보았는데요. 조만간 신규 이벤트가 뜰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같이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맨 처음에나 궁금하신 콘텐츠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